히브리서의 결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를, 우리를, 이 세계를 위해 온갖 치욕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온갖 치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는 찬양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예매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요?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여쭙는 건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므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 찬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한번 가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하는 일이 있죠? 어떤 삶을 살지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열심히 하던데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던데요? 어떤 일인가요? 찬양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신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찬양을 미리 끌어다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4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도 찬양하고 계시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제가 이건 여기 안 적혀 있는 건데요. 진짜 제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특별 찬양 예배니까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세요.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러므로 찬양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절정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절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남겨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 인생의 절정, 제 인생의 최고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이 구절의 소중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찬양 중에 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찬양 가운데 우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찬양이 있죠.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잘 안 돼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찬양 속에 임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지요? 어떤 주님이시지요? 다시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 왜 똑같아요? 달라야 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거룩해야 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더 나쁜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비추어 답을 찾는다면 거룩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룩한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거룩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Sunday best 라는 말이 있습니다. Sunday best. 이 말은 이 말의 뿌리는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는 Sunday best가 있었대요. 이 Sunday best는요 청교도들에게 가장 좋은 옷입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비싼 옷, 명품 옷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구별했다가 언제 입어요? 언제 입어요? 선데이, 주일날 입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사정이 힘들어도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주일에 꺼내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선데이 베스트 안에 담겨있는 정신, 선데이 베스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선데이 베스트의 정신, 이 마음으로 주일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선데이 베스트,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선데이 베스트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을, 내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산 제물.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살아서 예배드리지만 제물되는 각오, 죽어야 제물될 수 있으니까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온통 바치겠다는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고 향기만 남습니다. 향기만 남습니다. 내 온 존재와 내 몸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배에 항상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제물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향기로 올려지고 나의 욕망,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극진한 자기중심적 자기에 나는 온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채플 예배, 구별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여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라고 하시지요? 왜 분별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때로는 세상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분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학부를 다닐 때 찬양을 인도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를 홍보하는 특별 행사에 갔었는데요, 그 찬양하는 우리 선배들이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단위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천사처럼 보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알게 됐지만 다 자기 도치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를 아껴주던, 저희 동아리를 아껴주던 저 친구가 던진 한마디, 정말 깊은 애정으로 던져준 충고 한마디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는데 그 친구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단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천사 같아 보이는데 왜 내려오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단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삶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 반성했고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따라가주고 있는지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하루는 시장에 노방전도를 갔어요. 노방전도를 갔으면 뭐하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 프란시스코가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와해서, 아이 선생님, 전도하러 나가셨으면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셔야지 왜 그저 걸어다니시기만 하셨나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기만 하여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모습만 보아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등을 돌립니다. 근데 그게 이 구절의 결론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됐나요? 키워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 제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한번 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고 바뀌었어요. 듣고 바뀐 게 아니라 보고 바뀌었어요. 비방하던 사람들이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예수께로 돌아서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일, 착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할 겁니다. 교회를 향해 비방하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할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주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